자, 우리 이제 선택 과목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확률과 통계부터 먼저 한번 해 보도록 할 건데, 확통은 뭐 전반적으로 다 쉬운 문제들 위주로 다 나왔기 때문에 뭐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30번 봐줄 만한데, 선생님 30번 나중에 좀 진득하게 쌤이랑 한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하자. 일단 앞에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쌤이랑 한번 쑥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개의 문자 XX, YY, Z를 모두 일렬로 나열한대. 뭐야? 500에 200, 200. 얼마? 30. 끝. 넘어가자. 자, 2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이다. 그쵸? 독립이니까 뭐야? PAQB는 그냥 뭐야? PA 곱하기 PB죠. 자, 그런데 PA의 여지파비 2PA니까 우린 얘를 1-PA라고 잡을 수 있고, 아, 그래서 PA는 얼마?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이니까 자연스럽게 PB는 얼마가 되겠어? 3분의 4가, 4분의 3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4분의 3에 해당하는 거답 4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자, 우리 넘어가서 2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 1, 2, 3, 4, 5, 6에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이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의 두수합이 10 이하가 되도록. 얘들아, 뭐야? 양 끝에 놓인대요. 근데 10 이하가 되는 건 너무 많지 않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여사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 그러니 우리는 10 초과가 되는 놈을 찾아보자 하면 뭐밖에 없어요? 5랑 6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4개의 숫자 뭐가 되는 상관없으니까 자, 5, 6두개 뒤바꿔 되니까 두 가지. 안에 있는 거 아무거나 들어와도 되니까 4팩. 그쵸? 자, 근데 전체 경우는 얼마? 6팩. 난 여사건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얼마? 15분의 1에서 1을 빼면, 1에서 15분의 1을 빼면 되니까 15분의 14. 이렇게 되겠네요. 수월하죠? 자, 우리 넘어갔어. 2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통계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 그지? 자,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요. 이산 확률 변수 Y를 저렇게 나타냈을 때 이런 거못 쫄지 마세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봐봐. X가 나올 수 있는 게 0, 1, 2, 3, 4야. 여러분들이 요거씩 다 적을 수 있어요. 0은 뭐야? 그냥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의 4제곱이야. 16분의 1이에요. 그럼 얘도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얘도 적을 수 있고, 얘도 적을 수 있고, 얘도 적을 수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y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y가 될수 있는 게 x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질 때는 x래. 그러니까 0, 1다 가능하대. 그러면 0이 될 확률은 그냥 얘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요. 1이 될 확률은 이놈의 1이 될 확률이 뭐야? 이것만 한번 구해보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만 나와야 되니까 총 4번을 던진 거니까 4C이래. 2분의 1이 한번 나오고 2분의 1이 나머지 2분의 1이 3번 나오면 되는데 그걸 어차피 곱해내면 2분의 1의 4제곱이 되겠죠? 16분의 4야. 그러면 이것도 16분의 4로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건데 x가 2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뭐래? 얘를 2로 퉁치겠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확률들이 다 어디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얘가 16분의 1, 얘가 16분의 4.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니까 얘가 16분의 5잖아. 합치면 그럼 얘는 얼마? 16분의 11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평균을 구하면 뭐가 되겠어? 다 곱하고 더하면 되겠지. 얼마? 16분의 4에 16분의 22. 16분의 26이니까 답은 얼마? 8분의 13.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넘어갔어. 2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통계 문제. 자, 가볼게요. 자, 정규분포. 자, 누구? 평균은 m이고 표준편차는 5래. 그러면 이 x가 이렇게 따른다는 얘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실내 구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내 구간을 적어봐. 적고 시작하세요. 자, 표본평균 몰라. x바라고 하자. 문제에서 x바라고 주어져 있고요. 95%라고 있으니까 1.96 적어주면 되겠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n이 49니까 루트 n은 7이죠. 7분의 시그마 5죠. 자,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이놈의 값이 얼마? a. 이놈의 값이 얼마? 5분의 6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주면 돼? 이 둘을 그대로 빼면 우리 x 바를 제거한 상태에서 a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낼 수 있겠다. 즉, 1.96 곱하기 7분의 5 곱하기 2가 여기서 이걸 뺀게 얼마야? 5분의 a죠. 그럼 우리 여기서 a 값을 구해낼 수 있겠네? 자, 한번 계산해보자. 얘가 10이니까 얘가 1이 이렇게 19.6. 그렇죠? 7 약분시키면 얼마야? 7이 14에 7, 8에 56 이렇게 되겠죠? 그럼 5를 마저 곱하면 얼마? 5, 20에 5, 8에 4, 14네. A 값은 얼마? 14야.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X 바니까 X 바를 마저 구하기 위해서 A가 14야. 그러면 X 바를 마저 구해주면 되겠죠?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얘 아까랑 똑같이 하면 0.28이니까 5를 곱하면 1.4잖아. 그래서 15.4가 되겠네요. 그냥 계산 문제다. 27번 답 2번. 넘어갑시다. 자, 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살짝 잘렸지만 뭐 중요한 거 아니죠? 자, 우리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의 주머니와 두 상자 AB가 있대요. 이렇게 있대. 자, 주머니에는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네 장의 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오케이. 뭐 여긴 다 들어가 있고 여긴 공이 비어 있대. 뭐 어쩌라고. 그냥 계속 가보자. 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주머니에 넣는데, 자, 확인한 수가 1이면, 아, 자, 확률이 얼마? 4분의 1일 때뭘 하겠대요? 흰공한 개를 집어넣겠대. 오케이. 자, 확인한 수가 2 또는 3이면 얼마? 4분의 2죠. 2분의 1 확률로는 흰공한 개랑 검은 공한 개를 집어넣겠대. 오케이. 확인한 수가 4면, 자, 4분의 1 확률로 흰공두 개랑 검은 공한 개를 집어넣겠대. 오케이. 자, 그랬을 때이 시행을 네번 반복한 후에 상자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8개가 나와야 된대. 자, 그럼 여러분들, 시행을 내가 총몇 번? 네 번을 할 거야. 그랬을 때 공이 8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얘는 해봤자 공이 한개 들어가요. 얘는 공이 합쳐서 두 개가 들어갈 거고요. 얘는 공이 합쳐서 몇 개? 세 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8개가 합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2를 네번 하면 돼요. 요게 네번 나오면 됩니다. 혹은 순서대로 할까요? 순서대로 하는 게 조금 더 보기 좋겠지? 숫자 큰 거부터 해보자. 3, 3, 1, 1. 요 경우 있을 거고요. 3, 2, 1, 2, 3 중에서 하나니까, 그치? 3, 2, 2. 그러면 얼마? 7이니까 1. 요 경우도 있을 거고요. 2, 2, 2. 이렇게 총몇 가지? 세 가지 경우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봐봐. 3311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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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얘네들의 순서가 막 뒤바뀔 수 있잖아. 요렇게 나왔다, 요렇게 나왔다, 요렇게 나왔다, 요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즉, 3311의 순서들은 뒤바뀔 수 있어요. 즉, 요거에 나열 방법. 4팩, 2팩, 2팩. 요건 계산해줘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4팩에 2팩. 계산해줘야 되고, 얘는 한 가지밖에 없죠. 자, 그럼 얘네들의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확률은 뭐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계산했듯이 1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3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얘는 3이 두 번에 1이 두 번이니까 4분의 1의 몇 제곱? 4제곱이 될 거야. 얘는 3이 한 번에 2가 두 번에 1이 한 번이야. 그럼 4분의 1은 두번 나오고요. 2분의 1은 두 번. 독립시행의 확률. 자, 2가 네번 나온다는 건 2분의 1만 네번 나온다는 얘기야. 그쵸? 2분의 1, 4제곱. 자, 그 중에서 뭐뭐일 때, 뭐뭐일 때 뭐야? 조건부 확률이죠. 상자 B에 들어가 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두 개래요. 얘들아, 검은 공의 개수는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개 나오고요. 여기선 아예 검은 공이 없어요. 그럼 내가 검은 공이 두 개가 들어가려면 총네 번의 시행을 하잖아. 얘는 반드시 몇 번? 두 번이 들어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해, 1이라는 게두 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얘 말고는 없죠. 아, 그러니까 요 전체 중에서 누구? 얘만큼의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이니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분의 얘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결국 뭐가 되냐면 얘는 얼마야 저거? 24 나누기 4니까 6. 6 곱하기 4의 4제곱분의 1 더하기 쟤는 얼마? 12 곱하기 4의 제곱 1, 2의 제곱분의 1. 얘는 2의 4제곱분의 1 분의 얼마? 예.
6 곱하기 4의 4제곱분의 1 요거 계산하면 되고요. 4의 4제곱을 아래 위로 다 곱해주면 여러분들 답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거에 해당하는 답이 35분의 3. 답은 4번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괜찮죠? 자, 우리 넘어가서 이어서 29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거저 주는 문제입니다, 이거. 자, 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6 이하의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봐봐. 어쨌든 간에 내가 이런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놈들만 보시면 돼. 즉 여기에서 지금 공통으로 잡혀 있는 게 누구냐면 C랑 D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위주로 먼저 기준을 설정하고 나서 나머지를 알아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더라.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C, 어쨌든 지금 뭐야? 6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이잖아. 그쵸? 여기 숫자들 중에 하나를 체크해 가시면 돼요. 근데 C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랑 B는 자연스럽게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 그냥 1의 제곱입니다. 근데 D는 될수 있는 게 뭐야? 1, 2, 3, 4, 5, 6다 돼요. 6. 괜찮지? 기준만 잡으면 돼요. 그럼 C가 2일 땐 뭐야? A랑 B는 될수 있는 게 뭐야? 1, 2둘다 가능해요. C가 2니까. 여기 이전으로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 A도 2, B도 2의 제곱이죠. 그럼 D 입장에선 2, 3, 4, 5, 6 다섯 가지죠. 아, 그러면 이렇게 쭉갈거 아니야. 그치? C가 어디까지? 6까지. 그래,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얼마? C가 6이면 AB가 될수 있는 건 6가지, 6가지니까 6의 제곱. D는 될수 있는 건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요거 다 계산하면 되겠죠. 아, 끝. 1의 제곱 6, 6. 2의 제곱 곱하기 5, 4, 5, 20. 3의 제곱 곱하기 4겠죠. 그 다음은? 그럼 계속 이렇게 더해볼게. 3의 제곱 곱하기 4. 9, 4, 36. 4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얼마? 48. 5의 제곱 곱하기 2. 25 곱하기 50. 66에 36. 이렇게. 그럼 얘가 다 더하면 끝이에요. 그럼 되게 쉽잖아. 26, 62, 110, 160, 196. 답은 196. 이게 4점짜리 문제라니까. 너무 쉽게 풀리죠? 좋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30번 문제 한번 보자. 자, 이게 이제 조금 특이한 형태의 문제였는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좀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자, 양수 T에 대하여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무엇을 따른대? 얘를 따른대. 평균이 1이고요. 표준편차가 T야. 그러면 얘 정규분포 곡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표준 정규분포 아닙니다. 평균이 뭐예요? 1이에요. 이렇게 된 상황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봐봐. X가 OT보다 작거나 같을 때 T는 양수값이거든.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어. 근데 어떤 놈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의 확률이 얼마?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잠깐만. 우리 얘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1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 요 영역의 넓이가 지금 딱 2분의 1이거든. OT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 OT는 무조건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여기 이전의 영역의 넓이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뭐야? T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니?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이해됐어. 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다시 말해, T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누구? 이놈의 최대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한 값을 K라고 하지. 다시 말해, 얘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야. 어떻게 계산할래? 여러분 봐봐. 얘 계산하려면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표준화 시켜야지. 뭐 해야 돼? 정규분포 곡선에서 얘 평균이 1이니까 1 빼. t제곱 마이너스 t의 표준편차 t 나눠. t 마이너스 1. z t 플러스 1이죠. 자, 요게 뭐가 되도록 하는? 최대값이 되도록 하는 t값을 찾아서 우리 뭐? 이놈의 최대값을 구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얘 거리가 2 차이야. 그럼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겨먹었잖아. 여기 얼마입니까? 0이에요. 그럼 내가 구간 2짜리 이렇게 막 움직일 건데 가장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어. 그럼 최대한 어디에 가까우면 좋겠어? 이놈의 구간 2짜리가 있을 때
여기에 가운데 위치한 놈이 최대한 어디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죠. 평균에 몰려 있으면 몰려 있을수록 넓이가 더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얘가 t-1이고 얘가 t 플러스 1이야. 얘의 중간값이 얼마예요? 둘이 더한다면 2로 나누면 t잖아. t가 최대한 어디에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 0에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대. 근데 t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대. 다시 말해, t가 0에 제일 가깝도록 하는 t값이 뭐예요? 5분의 1이죠. 자, 이때 뭘 가진다? 최대값을 가진다는 얘기. 다시 말해, 여기가 5분의 1일 때 마이너스 5분의 4, 여기가 5분의 1일 때 5분의 6이죠. 얘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0.8, 얘 계산해보면 1.2. 즉,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되겠다. 0. 얼마야, 이거? 6, 7, 3인가요? 그럼 여기다 1000을 곱하는 거니까 673이 답이 되겠죠. 할수 있겠어? 오케이. 그래서 확률과 통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생각보다 할 만해요. 그치?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선택 과목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 추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 정도 난도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잘 해보시면 될것 같아. 일단 뭐 여기에서 내가 스타트업과 뭐 알고리즘에 대한 이 분류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4점짜리 문제들은 거의 다 알고리즘 이런 커리 그리고 포커스 커리에서 많이 다루도록 할 거고요. 한 5번에서 한 26번 정도, 요 정도까지가 한 스타트업에서 우리가 보통 다루는 내용들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3점짜리 문제들 위주로가 스타트업, 그다음 그 이후로가 이제 알고리즘 커리, 그 이후 뭐 포커스든 마찬가지든 그 이후 커리는 다 4점짜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본인이 스스로 한번 수능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는 그리고 본인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 예비 고3인 친구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을 다본 친구들은 볼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선생님은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확률과 통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선생님 총평이랑 그다음 공통과목도 다 따로 찍어놨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확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